가장 의미 있는 2010년도의 한 해가 언제냐라고 물으보면 그게 언제야? 그게 2015년이야. 이건 뭐 우리 그 당시에 같이 차트를 다 하는 우리 그 인원들은 알겠지만 정말 대단했잖아. 어? 이게 메이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이 앨범들이 다 발매가 됐어. 근데 나오자마자 이 앨범들의 수록한 타이틀곡이 어떻게 됐어? 다 1등했지. 다 월간 1등을 한 거야. 그래서 가온 차트 시상식으로 봤을 때 1년이 12개월인데 그중에 뭐야? 4개월이 뭐야? 한 분기가 어떻게 됐어? 다 빅뱅으로 한 거야. 빅뱅 시상식도 어떻게 했냐면 비 앉았어. 빅뱅입니다. 나가서 상 받고 또 앉았다. 빅뱅입니다. 나가고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네 번을 나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 상의 포맷을 만들면서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다른 기획사 사장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가온 차트 월간 1등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4개월 1등을 하냐. 그거는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냐? 이런 게? 앞으로도 이런 기록이 더 나오기 어렵, 앞으로도 이러한 대기록은 다시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래서 이때 우리 시상식 때 빅뱅이 왔었지. 그지? 국내에서 하는 시상식이 거의 뭐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시상식에 이제 빅뱅이 초대됐지. 그래서 내가 그때 대기실을 갔지. 우리 여기 임수경 팀장이랑 둘이 갔지. 근데 들어갔더니 앞에 사설 경호원이 막더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저기 주최하는 사무국장입니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서 우리가 빅뱅을 만났지. 아, 근데 이제 그래서 그 GD랑 이제 얘기를 했잖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그 진짜 실제로 이 앞에서 내가 봤는데 그 약간 그 뭐지? 사람 이렇게 감더라고. 막 약간 마려? 몇 마디 안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막 자석처럼 끄는 것 같은 나 그런 걸 처음 느껴봤어. 야, 이런 게 있구나, 사람이. 또 남자잖아. 근데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뭔가 틀리더라고, 사람을 이렇게 막. 그래서 내가 또 약간 이렇게 막 약간 좀비가 돼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GD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나한테 한마디 했지. 이게 최고 기록이 아니라 제가 제 기록을 다시 깨겠습니다. 그 얘기를 난딱 하면서 딱 올라가는 거야.